네,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최감독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시 안내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각에는 술독에 빠진 대통령, 술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짧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익명의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풀화면도 띄워주세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찍은 걸로 보이고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물론 이제 조명 탓도 있지만 살짝 붉어 보이고, 그리고 눈이 개슴츠레한 상태에서 앞사포를 해치고, 지금 타이도 살짝 삐뚤어서 메고 있죠. 이 사진을 저희가 한장 입수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언제냐? 바로 전날. 5월 12일 날 저녁, 그러니까 지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월 12일 6시 36분 발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런 사진이 찍힌 겁니다. 보시면 북한 미사일은 대통령 보고사항이 아니다라고 국방부 장관은 뒤늦게 5월 17일 날 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해지자 이런 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게 NSC를 주재하지 않은, 소집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드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NSC를 열었다고 하죠. 근데 NSC를 뭐 개최했다라고 보도가 나오던데, NSC는 그냥 소집을 하면 됩니다. 개최는 무슨 우리가 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엉뚱한 우리 기자들이 이것저것 받아 쓰다 보니까 말이 헷갈린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긴급하게 호위 방송으로 과연 제 시간에 출근할 것이냐, NSC는 열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잠시 보도를 했었죠.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7시경에 출근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맞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사진이 찍힌 날은 바로 5월 13일 밤 11시경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죠. 그 전날 저녁에는 NSC를 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직도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할, 물론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게 한두 번은 아니고, 사실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좀 안정된 삶을 살아야겠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그 다음날 밤 11시까지 술을 먹고 저렇게 거나하게 취한 표정으로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이상하게 하고 민생 경제를 어지럽힌 대통령들조차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임기 중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 네, 이것도 한번 키워주세요. 네, 보시면은, 아까 그 얼굴에서는 얼굴이 거나하게 취해서 눈도 살짝 풀려 있고, 그 상태에서 타이도 풀려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자주 우리, 보던 풍경인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잘안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확대해서 본 바로는, 지금 벨트도 살짝 풀려 있고, 바지 단추도 살짝 풀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너무 좀, 여성분들이 보면 끔찍해 할 그런 사진입니다. 바로 전체 화면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일반 시민들과 사진을 찍힌 겁니다. 이날이 바로 5월 13일, 바로 2주 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아주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할 청와대의 수장인 윤 대통령, 윤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론 이 사진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날 술 먹었는지, 저기 다른 날 찍힌 사진인지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물론 이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네, 천장에 있는 장식이 좀 특이해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천장,
뭐라고 하죠? 뭐 손가래도 아닌데 뭐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천장을 저희가 주목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저희가 돌아본 결과 풀화면으로 해주세요. 자, 보이시는 여기가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저희 제보자가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통령이 걸어서 왔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인근을 싹 다 뒤졌습니다. 제가 오토바이 타고 주말 내내 뒤져봤는데 여기가 아크로비스타고 여기는 이제 법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이제 검찰청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걸어서 갈 만한 곳은 여기로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서초역이죠, 여기 밑에가. 이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요 밑에 가면 술집도 많고, 밥집도 많고, 이런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 천장을 갖고 있는 술집을 싹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직접 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찾고, 마지막에 조금의 힌트를 얻어서 드디어 찾아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천장에 저 모습 보이시죠? 그 천장에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블러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뒤에 있는 디테일들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 천장 모습만 봐도 같은 집이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집입니다. 천장 좀 보이시죠? 네, 저 모습이 지금 똑같습니다. 저 인테리어를 보고 제가 찾아냈습니다만, 아쉽게도 제가 갔던 토요일, 일요일 날은, 그러니까 저 일요일 날 이제 현장에 방문했는데, 현장에는 휴무로 쉬고 있어서 제가 안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정지화면에서 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아크로비스타입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술집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안을 진입을 했고요. 진입을 해서 우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의 경양식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터넷에도 찾아보니까 경양식집이라고 나와 있어서 밥이나 먹을까? 저희 취재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밥이나 먹을까? 그리고 매상을 좀 올려주면서 사장님께 여쭤봐야겠다라는 판단하에 들어갔습니다만, 예, 지금 메뉴판을 보시면 밥이 없습니다, 여긴. 경양식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밥은 없고, 차가 있고, 저 위에 음료가 있고, 그리고 뭐 주스,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이 커피네요. 커피, 차, 그리고 주스, 아이스크림, 뭐 이건 필요 없고, 예, 한 장을 넘겨보니까, 세트 메뉴가 바로 나오고, 와인, 칵테일, 진토닉이 9,000원이네. 꽤 비싸네요. 양주는 제가 잘안 마셔가지고 가격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주는, 예, 금방 이제 안주가 지나갔는데, 멸치가 2만 원이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배가 좀 많이 고팠기 때문에, 큰맘 먹고, 3만 5천 원짜리 골뱅이 무침을 시켰습니다. 예, 골뱅이 무침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에게 직접 제가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혼자고, 혼술을 살짝 하면서, 한 2시간 죽치고 앉아가지고, 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드디어 5월 12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윤통령이 이곳을 방문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대통령 자주 오세요? 아니, 지난주 오셨던데. 지난주에 오셨던데. 잘 드세요? 좀 잘하세요? 맥주 좀 드시는 거예요? 오시면 뭐 경호원도 같이 들어와요? 맞아요. 지키고 앉아있는데. 그리고 뭐좀 늦게까지 계셨던 것 같은데. 응? 한 11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들어갔나? 네, 저희 지금 소리 들어갔나요? 저희 화면 주세요. 네, 소리 방금 잘 들리셨나요? 저희 급하게 좀 방송을 준비하느라. 네, 네. 방금 말, 저 사장님의 증언대로 5월 13일, 저분이 이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월 13일 금요일 날, 적어도 최소한 밤 11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입직하신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이제 윤통령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국정에 대해서는 단 1도 모른다는 것은 입원을 찍으신 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게 오히려 장점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찍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대통령으로서 특히 이제 취임한 지 2주밖에 안 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죠.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나라의 국정 그리고 지금 안보를 과연 이 윤통령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저희가 윤통령에게 바치는 네,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먹다가 나도 한 10개 먹겠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충격적인 네, 대통령의 여태까지의 술자리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지금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네, 잠시 좀 조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모습이셨는지 진술하는 영상이 하나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저희 보도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도 많이 퍼 날라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지 않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애주가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만찬장에서도 포도즙으로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조기숙 당시에 수석이 밝힌 내용인데 24시간 대통령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은 술을 좋아하지만
5년 동안은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은 저는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특히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꼭 세월호 참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국가 안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애주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탐사보도 전문 언론 열린공감TV의 열린장터가 힘을 더합니다. 열공 시민분들과 상생하는 열공이 되기 위해 열린장터에서는 품질 좋은 상품을 엄선하여 다채롭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음식과 지역 특산물, 부담 없고 맛있는 간편식, 그리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제품까지 열린장터를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해보세요. 자발적인 쇼핑을 통한 판매 수익금은 열린공감TV의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일체의 광고 수익 없이 오로지 열공시민분들의 지지와 성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열린공감TV. 열린장터에서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열린공감TV 열린장터.